카카오가 넥슨 인수전 참여 의사를 밝히자마자 국내 2위 게임 업체인 넷마블도 인수전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넥슨 매각 의사가 전해진 이후 중국 1위 게임 업체 텐센트로 무게추가 쏠린 넥슨 인수전은 넷마블과 카카오 등의 국내 업체와 텐센트, 글로벌 사모펀드 등이 경합을 펼치는 치열한 경쟁 구도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넷마블은 지난달 31일 넥슨 인수 참여 의사를 밝히며 이미 두 달 전부터 해당 사안을 검토했고 최종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넥슨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 가치는 한국의 주요 자산이기에 넥슨이 해외로 매각된다면 국내 게임 산업의 생태계 훼손과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국내 자본의 인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넷마블은 국내 자본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해 인수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넷마블이 보유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약 1조 6,500억 원에 그쳐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매각가 최소 12조 원으로 추정되는 넥슨을 자체 자금으로 인수하기는 무리입니다. 만약 넷마블과 카카오가 힘을 합치더라도 양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3조 원에서 4조 원으로 협력 대상을 더 물색해야 합니다. 넷마블은 지난해 3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73%에 달할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어 넥슨 인수에 성공한다면 지식 재산권을 확보하며 글로벌 시장의 영향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습니다.